청소년인데요. 위기의 청소년, 범죄에 노출되다라는 주제입니다. 울산에서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폭력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예, 울산지법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무슨 성매매 범죄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가볍다고는 할수 없습니다만 이 내용이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이 남성 A씨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 내용을 우리가 좀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구분을 해볼 텐데요. 폭력 조직원이 지인에게 가출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숙소에서 머물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리고 그 15살 C양을 조직원 숙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B씨가 5차례에 걸쳐서 C양을 동원해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했고요. 그런데 A씨는 어떤 혐의냐?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혐의가 적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여자친구와 뭐 다툼을 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폭행을 한 혐의라던가 또 길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의 얼굴을 때린 혐의 등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무겁게 판단을 했다라는 점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외에 뭐 경찰관을 폭행한 거나 이것도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적시를 했는데 어쨌든 이 성매매 알선도 굉장히 나쁜 거지만 방조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그렇죠. 무겁게 판결했다라는 거 주목할 부분입니다. 청소년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년 좀 반복되는 사회적 이슈기는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빠지는 과정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비교적 쉽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전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디지털 사회의 또 다른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비대면 시대가 열어놓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좋은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빠지는 길이 너무나 다양해졌고 이것이 어른들의 보호와 감시를 벗어난 곳에 이미 있다라는 거죠. 감시와 보호가 쉽지 않은 체계에 놓여 있다 보니 역설적으로 성매매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빨리 이루어진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른바 포주라고 불리는 성매매를 알선해서 이득을 취하는 이들의 연령도 점점 낮아진다고 하죠. 예전에 우리가 보통 이제 포주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면 성매매 업소를 오프라인에 영업을 하면서 이게 뭐 영업이라는 표현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고 중간에 돈을 착취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대중문화에서도 묘사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실제 판결을 봐도 이른바 중년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성매매 알선을 중간에 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이른바 포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이다 보니 온라인 기술에 능숙한 20대인 경우도 많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지난 9월에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10대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예요. 그런데 20대였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교생 때는 불법 촬영품을 잡아서 표창장까지 받았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너무 그래서 우리가 충격적이다. 예전에 뭐 포주하면 뭐 굉장히 드라마에 나오는 뭐 조직 폭력을 거쳐서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게 좀 역설적으로 말아보면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이른바 평범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표창까지 받았던 인물들도 그러게요. 본인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혹에 빠지는 창구가 이제 열렸다. 이렇게 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또 지난달 27일에는 한 10대가 잡혔어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도주했는데 이게 무면허 교통사고도 문제입니다마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포지한 것이 또 드러났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성매매의 이 피해자들의 연령층이 낮아지는 점도 문제이지만 이런 이른바 어떤 영업을 하려고 하는 인물들의 연령도 낮아지는 문제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대화를 하고 뭐 필요한 정보를 나누기도 합니다만 이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어떤 창구로서의 부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그러게요.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언론인이 본인을 15살로 소개를 하면서 이런 성매매 관련된 SNS에다가 말을 걸었다고 하죠. 채팅방에. 본인이 15살이라고 계속 강조했는데 오히려 더 좋다 이런 답변이 들어왔고 또 성매매 알선 사이트 본인들이 아마 연관이 되어 있는 곳이겠죠. 그런 곳에 정보를 적극적으로 주면서 그냥 뭐
오빠들하고 가서 밤을 보내면 된다, 어려운 일이 아니한다라는 식으로 또 직접 유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성적 사이즈라던가 뭐 원하는 별명이 있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이건 정말 장난의 수위를 넘어서서 그러게요. 구체적으로 성매매 알선은 이라고 볼수 있겠죠. 결국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기자가 이런 것을 한 이유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런 성매매 알선,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알선이 야, 이렇게 쉽게 너무나 빨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청소년 성매매가 왜 이렇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부모님과 너무너무 대화가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고, 내가 뭔가 어렵고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변에 많은 지원자들이 있고, 이런 청소년들이 쉽게 성매매의 유혹에 빠질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겠죠. 유혹이라는 말도 적절치 않은 것이, 이 성매매라는 것은 위기에 몰린 청소년들이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 강요된 범죄라는 분석이 많죠. 그만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물론 온라인 성매매가 급증하는 이면에는 기술의 발달에 악영향이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성매매 현장에 몰리게 되는 이면에는 환경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번 살펴봤어요. 여성가족부가 지난 3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일단 아동 청소년에 한해서 한 거죠. 가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만난 경우 최초 접촉 경로가 뭐냐? 채팅 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채팅이 너무나 요즘 쉬운 쉽죠.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아동 청소년 중에 휴대전화 안 가진 사람 거의 없고, 없죠. 그리고 이 채팅 앱을 24시간 모든 국가가 감시할 수 있는 체계도 사실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고요. 그렇다면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될까? 71.1%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게요. 너무나 높은 확률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법적 체계가 지금 빨리빨리 이걸 쫓아가고 있냐? 그렇지도 않죠. 최근 몇 년간 물론 이제 위장 범죄 수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법 개정이 됐습니다만 어쩌면 이렇게 범죄 영역에서는 사각지대를 피해서 그러게요. 기술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기법이 발전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시대에 맞는 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청소년들이 이제 SNS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이렇게 범죄와 접촉할 수 있는 그 길이 굉장히 좀 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매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가출한 여중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신고하지 않은 20대가 있습니다. 앞선 사건과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사건인데, 그런데 경찰에 입건이 됐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광주에 있는 모 중학교 학생 14살 B 양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A 씨의 집에서 17일, 지난 7월 17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이 A 씨가 입건이 됐어요. 왜? 가출 청소년과 함께 지내면서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실종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입건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A양, A 씨와 B 양이 어떻게 만났느냐? 게임 메신저에서 모바일을 통해서 만났다고 하는데 숙식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있는 곳에 와라 이렇게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뭐라고 항변했느냐? 얘가 잘 곳이 없어서 너무 딱해서 재워줬다. 내가 협박하거나 강급한 것이 아닌데 뭔 죄냐라고 한 것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실종됐다고 생각한 가족들이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경찰이 조사가 됐고. 이 가출한 청소년의 디지털 이 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을 발견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14살이잖아요.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해서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저 이게 좀 헷갈리는 거 보면은 이게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마치 선행이냥 가끔 나오는 장면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불법이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제 있죠. 근데 실종아동의 범죄 어디까지 포함이 될 것인가라고 보면 사실 이렇게 가출 청소년도 실종아동법에서 얘기를 하는 실종아동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종아동이라는 게 18세 미만
미만, 당시에 18세 미만이고 그리고 실종 요건을 꼭 구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출하거나 길을 잃거나 유기되거나 사고당한 경우 다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실종아동법 제7조에 보면 금지 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출 청소년을 포함한 이 실종 아동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사실 경찰관서에 이제 신고를 하는 게 우선이고 그 이후에 뭐 잠시 보호를 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본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그래 내가 조금 불쌍하니까 우리 집에서 좀 재워줘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하는 게 선행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 법 위반이 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최근 가정 안팎에서 폭력이라든지 뭐 학대 행위로 인해서 굉장히 상처받은 청소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이렇게 취약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을 가리켜서 우리가 위기의 청소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집을 나왔다가 본인이 의도치 않게 이렇게 좀 범죄에 연루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 청소년이라는 것은 청소년 지원법상 말씀해 주신 대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에 이제 지원하는 관련 법도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인데 일단은 유형별로 이것을 구분을 합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상 위기 청소년의 정의, 가정 문제 있거나 학업 수행,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듯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자라고 명백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 복지에 대한 지원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로 가거나 청소년 쉼터, 학교방 청소년 지원 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뭐 예전에 뭐 사춘기 때 한두 번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게 농담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이들이 돌아갈 집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집에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고 오히려 집에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정폭력 피해 그렇죠. 아동이겠죠. 이런 청소년들이 근데 집 밖을 나와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문제는 더 위험한 환경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위기 청소년들 관련한 여러 가지 통계 요령을 보면 심하게 맞았거나 위협을 당한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나 언어폭력, 한 절반 정도는 지금 가정폭력을 겪고 있다라고 사실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일단 집을 벗어났으니까 도피는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뭔가 안전한 환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행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뭐 일단은 주거가 안정되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잘 곳이 없어요. 우리 집에 와 재워줄게. 돈도 줄게 하고 성매매로 빠질 그렇죠.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신분증상 어떤 취업을 하기나 소위 말해서 아르바이트도 어려워보니까 신분증을 몰래 훔친다든가 위변조를 한다든가 또 훔치기 쉬운 상대적으로 쉬운 오토바이를 훔쳐서 절도행위에 빠진다든가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최근에 뭐 충북 지역이라든가 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언론들이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통계가 말해주는 의미는 뭐냐면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범죄에 대해서 비행을 저지르거나 했을 때 처벌을 강력히 해야 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죄를 청소년이니까 무조건 가볍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한 수위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예방하고 계속 재발되는 현상을 방지하려면 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왜 자꾸 발생하는가 즉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생활형 쉼터를 마련해서 집 밖을 나온 청소년들이 범죄자로까지 빠지는 것은 일단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일자리에 연계해서 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집 밖을 나와서 이렇게 범죄 현장에 맞닥뜨리고 본인이 범죄에 연루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계속해서 정말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년법에는 우범소년 규정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인데 범죄 우려만으로 사실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가라는 또 의문도 듭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지금 논쟁이 많은 제도입니다. 사실은 우범 소년 제도가 1963년 소년법이 제정될 때 만들어졌는데
쉽게 말하면 이 취지는 일탈을 하거나 비행에 빠진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예요. 근데 이게 왜 쟁점이 되고 있냐면은 한쪽에서는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라는 것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 잘못하면 일찍부터 범죄자처럼 낙인 찍는 효과가 그렇죠. 발생할 수 있다. 또 하나, 과도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이 지금 논점이 팽팽하게 멈추고 있습니다. 어쨌건 법무부에서 지난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범소년 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방치는 하지 않겠다. 미리 교육, 보호, 관리한다. 하지만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반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규정은 유지하되 과도한 처분을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왜냐하면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조사를 해보니까 판사 14명 중 13명이 우범소년 규정에 대해서 적절하다. 이 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근데 왜 적절하다라고 했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대체할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적절하다고 한 거지 이것이 가장 좋은 제도다 이런 건 제가 아니라고 그렇죠. 봐요. 그리고 보호관찰관들이야말로 어떤 청소년 사건의 최일선에 있잖아요. 근데 보호관찰관의 85.4% 정도가 우범소년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인권위에서 아동 청소년 인권 보정을 위한 소년 사법제도 개선 연구라는 것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인권위에서는요, 우범소년 제도 폐지가 가장 필요했다고 주장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연구조사 결과, 일선에 있는 보호관찰관이라던가, 오히려 이 판사들은 필요하다, 적절하다라고 한이 부분. 즉,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장 좋은 제도라기보다는 이것 말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외 선진국처럼 어떤 이런 위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위탁가정 제도가 잘 되어 있거나, 이른바 원가정이라고 하죠. 부모랑 같이 살았거나 친척이랑 가정으로 살아가니까 돌아가지 않게 하고 그러면 최선의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이 제도가 최선은 아니다라는 고민도 깔려 있다고 보는데요.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설사 이 아이들을 우범소년으로 분류를 해서 이런 제도적인 환경에 넣는다고 해도 말씀드렸듯이 이 비대면 접촉으로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너무 많은 시기이고요. 이런 환경적인 변화를 결합해서 앞으로도 저는 좀 전문가들과 일선 현장에 있는 분들 간에 많은 토론이 필요해서 보다 정교한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범소년 제도가 뭔가 낙인 찍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출 청소년이라고 일컫기보다는 글쎄요. 다른 뭐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사실 가정 밖 청소년들을 보면 대부분 가정 내에서 폭력을 견디다 정말 견디지 못해서 가출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든지 유기를 이제 당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인식의 사실 문제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가출 청소년이란 말을 썼는데 이것이 이제 청소년지원복지법에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 2021년 3월 용어가 변경됐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가출이라는 말 자체가 집에서 뛰쳐나오고 결국은 비행을 저지른다라는 낙인 효과를 갖는 용어라는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가출, 집에서 나온다, 특히 미성년자가 뭐 이거를 권장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용어에는 맞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인을 보지 않고 결과적으로 집에서 나온 데만 초점을 맞춰서는 해결이 되지 그렇죠.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이 청소년 쉼터를 찾은 이 청소년들의 갇힌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좀 너무 마음 아픈 현실인데 폭력, 학대 못 이겨서 나온 생존형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즉, 가출이라는 게 재미를 위해서나 또는 비행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렇죠. 나왔다라는 거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거나 비자발적으로 집을 떠나게 된 방임형이 그 다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청소년들이 하고 싶어 한게 아니라 제가 내몰렸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 이유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쉼터에 머무는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에 가고 싶냐라고 했더니 아니요라는 비율이 되게 높았다라는 거죠.
왜 집에 가서도 예전과 같은 문제를 겪게 될까봐라는 응답이 37.2%였고, 아, 가정폭력으로 집에 가기 두려워서 20%. 이런 아이들에게 많네요. 가출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참 무책임한 그러게요. 일입니다. 이래서 저는 이제 이런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립지원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보호아동이 성인이 돼서 자립을 해야만 돼요.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500만 원 자립 정착금 지원하고 최대 5년간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사실 이것도 적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정밖 청소년은 이마저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집에서 일단 나와서 숙소부터 찾다 보니 성매매 업소, 아니면 굉장히 저임금으로 착지하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싼 값으로 어떤 숙소도 제공해주면서 단체로 머물게 하는 곳에 이르면서 저임금에 시달리거나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배달하는 청소년들 문제 굉장히 많이 조명이 됐었죠. 그쵸. 이런 문제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아, 뭐 불쌍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청소년들의 미래의 문제, 또 범죄에 어떤 빠지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봐야겠습니다. 앞서서 설명해 주실 때 언급해 주시기는 했지만, 사실 이런 청소년들을 임시 보호할 공간도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청소년쉼터 세 곳이 2022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시설에 선정됐다고 하네요. 이런 반가운 뉴스도 있네요. 예, 강원도 일시 청소년 쉼터가 여성가족부에서 평가해서 S등급을 받았다. S등급은 매우 우수하다. 이런 뜻이니까요. 이런 것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이제 뭐 바로 설명을 드리면 원주시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운영하던 쉼터가 있었습니다. 원주시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였는데 사실 민간에서 이런 거 계속 운영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게 그동안 아, 너무 어렵다. 그래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었는데 원주시에서 이것을 공공청소년보호시설로 지원을 하겠다. 민간이탁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보기에 청소년들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가 터지면 부랴부랴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렇게 지자체에서부터 쉼터도 만들고 또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 어려운 곳이 있다면 공공에서 어떻게 이것을 민간이탁 운영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굉장히 화가 나는 또 뉴스도 있더라고요. 이런 청소년 쉼터라든지 상담센터라든지 정부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서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청소년 상담 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해온 민간 단체가 있는데 정부 보조금을 빼돌리다가 적발이 됐네요. 그러니까 1388 청소년 상담이라고 해서 위기의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뭐 상담도 받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것을 정부에서 다 공무원들을 고용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렇다 보니 말씀드렸듯이 위탁 운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이 여가부나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사단법인 동서남북 모바일 커뮤니티라는 곳이 이런 문자 메시지를 통한 상담원으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령 상담원을 고용을 해서 즉 있지도 않은 사람을 그쵸. 상담원인 것처럼 고용을 해서 1억 4천만 원을 빼돌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표와 이사가. 왜냐? 이 급여를 본인들의 어떤 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썼다라는 것이고요. 또 사적인 용도로 썼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올해 6월 1심에서 이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라고 하는데요. 아, 참,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써야 될 보조금이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 제가 그러게요. 보기에 앞으로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어떤 한 곳이 적발됐으니까 다 문제다, 다문 닫아라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다 정교한 감시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담센터도 그렇고, 쉼터도 그렇고, 청소년들을 보다 좀 지원해주기 위한, 뭐, 평론가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정말 가정 밖으로 내몰리게 된 그런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쉼터가 좀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지원 체계가 좀더 공고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